만점자 나온 거 봤어? 완전 봤지. 한 명은 리미미누 후배. 헬스터디 시즌 1의 선생님이었던 우리 멘토분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헬스터디 시즌 1 콘텐츠의 총괄 기획자였던 리미미누 김민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웃음이 나와요? 울 순 없잖아요. 그건 그래요. 헬스터디 시즌 2 왜 하게 됐냐? 숱한 비난과 비판. 헬스터디 시즌 2 열릴 수 있는 거냐? 수칙 제공 왜 함? 성적도 못 올리는데 이거 왜 함? 가슴 아파. 이 시즌 2의 목적은 시즌 1과 사실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성적을 향상시켜야 돼요. 과정이 아름다웠다 해도 결과로 평가를 받고 그 결과, 그 등급, 그 표준 점수 100분위로 지원을 하고 대학을 가는 겁니다. 땅쌤. 네. 뭐예요? 그러게요. 헬스터디 시즌 1 초반 회차에서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내 책임이다 라고 말씀을 했죠. 맞습니다. 누구 탓입니까? 아, 제 탓입니다. 아! 2025 수능은 반드시 지원자들로 하여금 성적 향상의 결과 학생들도 감탄할 수 있고 스스로 선생님들도 와 진짜 고생 많았다, 입시를 떠난 시청자분들도 이 결과를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했구나, 정말 많이 올랐구나 할 수 있는 등급대는 이맘때쯤 가져와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청자는요, 목표 달성의 과정을 봅니다. 저는 이 시청자들에 해당하는 목적 때문에 시즌2를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DM과 댓글이 달렸었죠. 본인이 임용고시생이든 경찰 공무원 준비생이든. 민영쌤! 네. 학부모님들하고 학생들 누구보다 많이 만난 직업이잖아요. 헬스터디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진짜 얘기 많이 해요. 보통 어머님들까지는 잘 아시고 아버님들은 모르는데 아버님들도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제 시즌2에서는 할아버지! 모두가 시청할 수 있는 지옥, 그 지옥에 여러분들 퐁당 빠뜨려 보려고 합니다. 성적 향상 결과도 반드시 가져오겠다는 말씀을 누차 더 드리는 바입니다. 모집 대상입니다! 2025 수능에 목숨을 걸 수 있는 N수생! 최상위권 이과 수험생 다 들어오고 이젠 6월 9월도 의미가 없어! 예측할 수 없는 수능의 난이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현장! 이 파국! 여기에 본인의 인생에 소중한 20대, 30대 1년을 갈아 넣는다? 지원 많이 하지 마세요! 하지만 누군가는 이 콘텐츠를 기원하고 또 기원했을 것입니다. 왜 오술 했어요, 한상우 선생님! 좋은 대학 가려고요. 저도요. 서울대 오지 마세요. 넵! 오우씨! 오! 서울대요. 근데 서울대를 왜 못 보내, 애들? 잠깐만요! 영상 보고 너 있잖아! 당신! 목숨 걸 수 있어요, 진짜! 우린 그런 학생을 뽑을 겁니다. 2025 수능이 왜 당신의 인생에서 간절하냐, 이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시청자들에게 성장 과정을 공개할 용기를 갖춘 학생입니다! 9월 모의사 쳤어요. 수학이 4등급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이런 댓글을 답니다. 야, 시즌2도 뻔할 뻔짜네. 9월 모의사 냈는데 아직도 수학 4등급이야? 쯧쯧. 또 망할 듯. 지원자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4등급 맞고 너무 힘든데 댓글까지 보니까 더 이상 공부를 못할 것 같아요. 다치할게요. 헬스터디, 빠이빠이. 나가세요! 수미잡 아닙니까? 2개월 안 참아? 여기 들어왔을 때 각오가 그거밖에 안 되냐, 이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실함과 간절함을 갖추고 선생님들의 말을 잘 따를 수 있는 학생입니다. 인강을 듣겠다. 카톡을 보지 않겠다. 뭐예요? 여러분들 이 시스템은요, 아 수학하고 풍구만 어떻게 모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질문만 하고 국어 영어 나 혼자 해야지 라는 콘텐츠가 아니에요. 정과목을 여러분들이 각 전문가 선생님들에 맞춰서 잘 따르는 콘텐츠입니다. 다시금 재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헬스터디 콘텐츠는 모든 선생님 말을 잘 따라줘야 돼요. 참여 혜택입니다. 2025 수능까지 교재 및 피지컬리 대면 강의. 안상호 선생님. 네. 학원에 모토는 온라인 강의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대면 강의 안 하니까 풀어진 학생들 우리 봤잖아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여러분의 시간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쌤! 뺄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아, 고마워요. 네. 숙소 및 식사 모두 제공입니다. 뽑았는데 제주도사네? 오십시오. 서울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식사비 때문에 제가 요거 때문에 일을 하면서 병행할 수 있을까요? 내려치세요! 먹고 자고 싸고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목표 대학 합격 시 첫 학기 등록금 지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도 납득이 될 만한 목표 대학을 설정하고 대학교를 진학할 시 첫 학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 아직 안 썼어요. 국어는 유리한데이 선생님, 그리고 수학한 땅우, 영어 또선생, 탐구 해나 플러스 네? 입시 민영쌤. 여기서 주목할 점 바로 탐구입니다. 해나쌤 1년 안에 학생들 성적을 모두 높여냈습니다. 맞습니까? 네. 부럽다. 선생님.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시즌2가 달라질 게 뭐야. 똑같은 선생님, 똑같은 지원, 뭐가 달라졌는데? 여러분들이 얘기해왔던 그 피드백 지점들 모두 다 100% 수렴됐다고 자부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탐구 영역 문호를 개발합니다. 이번에 사탐만 하는 거 아니야? 노베이스로 한정하는 거 아니야? 잠깐만요. 탐구 영역을 특정 과목들로 한정하는 것은 현재 시류에 맞지 못한 판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 윤리어, 사상, 그 나머지 과목들을 선택할 경우 2월에서 3월까지 제가 직접 1대1 과외가 가능한 선생님을 섭외해드릴 예정.
입니다. 저는 서문하고 주구각하면 안 돼요? 너 잘할 수 있어? 그럼 해! 사탐이든 과탐이든 본인이 잘하는 거, 그게 맞는 2025 수능 대비법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문호를 개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유시험 제도입니다. 대형 브랜드 학원의 재수 종합반에서는 유시험 제도라는 말이 있죠. 헬스터디 시즌2의 유시험 제도는 바로 필기고사입니다. 서류 지원 몇 명이나 할까요? 작년 이맘때쯤은 500명에서 600명 사이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올해 지원자 예측 불가입니다. 그냥 지옥 그 자체예요. 최종 면접자가 누구일지 모릅니다. 몇 명일지 몰라요. 필기고사를 보고 면접까지 봐서 이 두 부분을 정성평가해 최종 합격자를 골라내도록 하겠습니다. 3분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국어수학 영어로만 진행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진 점 다음입니다. 바로 학생 예비군 제도입니다. 그래서 신원에선 하차라는 전시 상황이 발생했죠. 그 정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하차가 있으면 너 어떡할 건데? 큰일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할 수가 없대. 그럼 내보내요? 우리 컨텐츠 뭐가 되는 거야? 저는 뭐가 돼요? 열심히 뽑아놓고 6개월, 7개월 가르쳐놨는데 불화가 생기고 나우쌤! 그냥 울어요. 최종 합격자는 두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외에 면접과 필기고사를 봤던 그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들과 상위 N명을 설출해 예비 번호를 남녀별로 쭉 부여를 하겠습니다. 최종 합격자는 남자 한 명과 여자 한 명이 될 예정이고요. 남자 최종 합격자가 나가면 남자 예비 번호 1번이 나오는 거고요. 여자 최종 합격자가 탈락이나 하차를 하면 여자 예비번호 1번이 영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혜택은 선생님들의 비대면 강의만 무료로 제공합니다. 숙식은 없어요. 하지만 언제든지 현장에 투입되고 영상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쌤 무료 가능해요? 이 학생들? 쌉 가능. 다운 쌤 가능해요? 네. 현아 쌤 가능합니까? 네. 박수 주세요! 엄청난 겁니다. 중간에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나가세요. 나가서 원하는 인강 듣고 원하는 밥 먹고 원하는 집에서 공부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컨텐츠는 모든 수험생들을 위한 컨텐츠가 아닙니다. 이 시스템에 와서 개별 선생님들 지도를 받으면서 저희의 촬영에 성실히 임할 수 있는 학생을 뽑는 것이지 돈 준대, 밥 준대, 가르쳐 준대 하고 픽 지원한 데가 아니라고요. 저희가 세운 원칙과 계약서 내용에 조금이라도 엇나간 지점이 있다면 최종 합격자는 탈락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달라진 점, 바로 가채점표 작성 필수입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15초하고 30초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시키냐 미미노? 감다 뒤졌어요. 어떡하라고요? 이것이 비난이 아닌 비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반성을 했고 바로 수렴하겠습니다. 수능 당일 가채점표 작성 필수입니다. 저는 안 할 건 지원하지 마세요. 당일 저녁 라이브 생방송 채점입니다. 이건 뭐 참지? 이거 어떻게 참을 건데요? 절대 타협 없습니다. 안 해? 나가세요. 학생 예비군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헬스터디 컨텐츠를 향한 사랑과 응원, 애정이 없었다면 저는 시즌2를 시작할 수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이 컨텐츠를 사수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목표 달성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성적 향상의 최종적인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내년 이맘때쯤에는 최고의 축복이 모두에게 오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그럼 헬스터디 시즌2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안녕하세요. 헬스터디에서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유리쌤입니다. 네, 헬스터디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하는 땅 한상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터디에서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리고 사회 문화를 맡고 있는 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스터디에서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민영쌤이라고 합니다.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가 수능 공부했을 때인데 이번에 헬스터디 하면서 같은 기분을 느꼈어요. 근데 저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결과를 떠나서 과정에서 충분히 배운 게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색다른 각오를 또 이번에 새롭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 이랬다라는 게 입에 달고 산 말이에요. 저는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 말을 안 듣고 좀 안 하는 학생은 자르는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게 컨텐츠가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콘텐츠를 좀 제가 망친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좀 민우나 다른 쌤들이나 제작자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투하겠다고 했을 때 사실 좀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티를 내진 않았지만 제 생각엔 제가 좀 망친 콘텐츠를 제가 다시 살려보고 싶어가지고 다시 열심히 하고 싶네요. 저는 사회탐구다 보니까 정말 극적인 상승도 많이 받고 올리기 좋은 과목이고 노력하는 만큼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이라고 항상 저도 생각해왔는데 23년도 동안 헬스터디 1을 하면서 극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한 등급 한 등급 올리는 게 얼마나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얼마나 많이 학생들이 애써서 하는 건지를 정말 많이 느낄 수 있었던 네,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면접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본다고 했던 부분이 자기 객관화였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중간중간 자기 단계에 대해서 인지가 되어야 강사들이 주는 피드백이나 혹은 원서에 대해서 제가 권하는 부분이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 사실 주변의 도움이 의미 있게 다가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원서 쓸 때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제가 수시 때 얘기했던 홍대를 결국은 못 갈 것 같고 그게 중간에 원활하게 소통이 됐으면 수시로 도전을 해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점 조금 아쉬움으로는 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학생 뽑을 때는 본인의 냉정한 위치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는 학생을 좀 우선적으로 보고 싶네요. 시즌 1 하면서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이런 것들 최대한 보완해서 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할 거고 독기와 오기가 더 많이 생겨서 시즌 2는 정말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성공으로 이끌고 싶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올해 정말 제가 잘못한 게 너무 많이 보였고 그걸 좀 많이 바꾸려고 합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제가 많이 고생하면서 학생들이랑 시아시아하는 1년을 한번 보내고 싶습니다. 헬스터디 1을 하면서 국어, 영어, 수학이 그만큼 중요해져서 사회탐구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게 맞다는 생각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헬스터디 2에서는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효율적인 공부, 정해져 있는 시간 동안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더더욱 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이 올리고 싶다는 욕심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시즌 1 때 사실은 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함에도 강하게 강조하지 못했고 학생들이 원하는 바가 있으면 그냥 들어주려고 했는데 그게 꼭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시즌 2 때는 조금 냉정하더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 인터뷰를 하는데 닥터 스트레인지가 된 기분이에요. 도르마모를 계속 만나듯이 욕을 또 하고 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겠죠? 그래도 저희가 많은 부분 바꿔서 리뉴얼해서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헬스터디 화이팅!